돌발성 난청의 치료로 알려진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주사로 맞는 것입니다. 스테로이드는 여러 가지 부작용, 속쓰림, 체중 증가, 혈당 증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골다공증, 골괴사증, 호르몬 장애 아니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이 돌발성 난청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복용이 중요하고 또한 스테로이드를 직접 귀가 안 들리는 고막 안쪽으로 주사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외에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나 아니면 혈액순환제 같은 요법들도 보조적으로 쓸 수가 있겠고 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최대한 안정을 취하시고 최대한 수면을 잘 취하시는 것이 돌발성 난청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. 대부분 경과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. 어느 정도 청력이 떨어졌는지, 연세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, 또 당뇨가 있으신지에 따라 가지고 예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돌발성 난청으로 온 환자분들의 3분의 1 정도는 전혀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이고 3분의 1 정도는 청력이 회복이 되지만 일부 후유증은 남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 환자분들이 청력이 완복하게 회복이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 빨리 오셔서 빨리 치료를 시작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